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에 재직 중인 박인휘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미동맹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17세기 후반쯤 등장한 근대 국제 질서 이후에 국가들이 마치 정밀과 같은 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면서 일종의 생존 전략으로 채택하게 되는 것인데요. 리소스가 많고 자원이 많고 힘이 있는 국가들은 소위 자력구제,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국처럼 지정학적 위치가 불리하다든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다른 국가들의 힘을 활용해서 생존을 개척해 나가는 타력구제의 원칙을 채택하게 됩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전략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타력구제의 사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맹이 가지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어느 누구와 위협을 공유한다는 것이죠. 위협을 공감한다는 것이고 또 어느 다른 국가와 함께 그러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안보 자산을 공유한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동맹을 한미동맹의 사례에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미동맹이라는 표현을 매우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미동맹은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체결되었고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중국이나 일본을 가리켜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유일한 동맹 파트너이고요. 반면에 미국은 뭐 일종의 세계 국제사회의 경찰 국가와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유럽이라든지 태평양 지역이라든지 요즘은 뭐 중동까지 포함해서 40여 개 국가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동맹이 53년도에 생긴 이후에 북한이라는 과거 특히 냉전기에는 북한이라는 위협을 어떻게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차례 고민이 있었고 특히 지금과 같은 소위 한미연합사령부는 1978년도에 체제를 정비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세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은 동맹을 맺고 있는 많은 나라에 해외 군사 기지를 두고 있는데요. 한국에는 몇 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53년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한미 간 약속에 의해서 조금 변화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결정된 주한미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500명이 7개 지역에 한국에 소재한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적어놓은 것은 7개의 기지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평택기지와 같은 그런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이외에 몇 개 작은 규모에 있어서는 한국군과 공유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글쎄요,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문해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흔히 그 캠프 험프리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기지이죠. 이전한 지가 불과 한 몇 년 되지 않는 그런 새로 지은 기지인데요. 단일 기지, 그 평택에 있는 기지를 단일 기지로만 봤을 때는 현재 세계 최대 기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엄청난 기지고요. 출입구에 있는 소위 뭐라 그럴까요? 뭐 경비와 같은 그런 경비동에서부터 그 캠프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따지면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약 한 만 번 가까이 이르는 그런 대규모 기지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동맹과 관련되어서 한국 측이 어느 정도의 분담금을 내는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5년에 한 번씩 분담금 수준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키고 또 5년마다 개정하고 이런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예산으로 채택되어 있는 미군 기지 내 근무하는 뭐 한국인 근로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긴 합니다만은 쉽게 이해하시기에는 우리 돈으로 약 1조 정도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국민들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많다고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북한을 포함해서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책임지는데 이 정도면은 뭐 작은 액수라고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다양한 의견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정치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의 하나입니다. 동맹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관심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동맹이 어떻게 생겨나냐. 뭐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뭐 49년도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미동맹이 생겨났던 것처럼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나토라는 유럽 동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이 많으신데요. 나토라는 뭐 안보 동맹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또 뭐 호주와 인도 같은 나라와는 미국이 어떻게 동맹을 맺었을까? 이런 것처럼 동맹이 어떻게 생겨나나 하는 관심에 많은 이렇게 질문을 답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번 생겨난 동맹이 어떻게 관리되고 유지되는가? 뭐 비용을 가지고 싸우기도 할 것이고 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 군을 파병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라크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처럼 동맹 관리되고 유지되는데 또 위기가 발생을 하고 이런 것처럼 한번 생겨난 동맹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학자적 관점뿐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그 세 번째 퀘스천은 동맹 균형점은 어떻게 이동하는가 하는 건데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들 간의 약속이죠. 국가들 간의 약속인데 53년도에 한국과 미국이 약속했던 시점에 균형이 있겠죠. 한국이 굉장히 뭐 취약한 그런 힘을 가진 국가라서 또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가 높아지면은 한미동맹이 한미 사이에서 이루고 있는 균형점이 더 변화하겠죠. 이런 것처럼 미일동맹도 마찬가지고 미국과 유럽동맹도 마찬가지고 모든 동맹은 균형점이 있는데 그 균형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항상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미 동맹의 균형점은 어떻게 이동하고 그 이동이라는 상황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뭐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는 군사적인 성격, 누가 침략을 당했을 때 다른 나라가 자산을 공유해서 뭐 막아주고 지켜주고 이런 군사적 성격을 가졌던 것이 전통적인 동맹 관계라면은 탈냉전기에 와서는 군사적 위협은 물론이고 경제적, 사회적, 심지어 과학기술적 영향까지 확장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미 두 정부 사이의 새로운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합의 사항은 2009년도에 두 정상이 합의했던 한미 동맹 미래 비전이라는 그런 약속하에 한미 동맹이 움직이고 뭐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맹 관계와 관련되어서 제가 꼭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그런 사안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방귀와 연루의 딜레마라는 모든 동맹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맹에는 방귀의 딜레마와 연루의 딜레마가 작동한다 이런 표현과 설명이 있습니다. 방귀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소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방귀의 딜레마입니다. 70년대 그 미중 관계 정상화하면서 대탕트라는 그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요. 공산 세력에 대해서 미국이 약간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가 방귀의 딜레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루의 딜레마는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전쟁에 우리가 파병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논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쟁의 당사자도 아닌데 왜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이라크에 가서 희생을 감수해야 되지? 우리가 왜 미국의 전쟁에 연루되어야 되지? 이런 연루의 딜레마인 거죠. 혹시 어떤 분들이 미중 갈등이 지금 심화되어 있고 중국의 성장에 따라서 미국이 더 압박하고 있고 이렇게 봉쇄하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여기에 우리가 잘못 뭐 말려들면 어떡하지? 사드 배치 후에 중국이 뭐 혐한령이라든지 경제적 보복을 했던 사드 사태 기억하시죠? 이런 게 대표적인 연루의 가능성이죠. 현재 한미동맹의 쟁점을 조금 살펴보면요.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흔히 이제 업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퍼레이션 컨트롤. 국내 언론에서도 업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작권 전환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논쟁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은 문서적으로 보면은 한미연합군의 최고 사령관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서 전작권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논란이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특히 이제 시민사회 사이에서 많이 일어났었고요. 대표적인 민주화 이후인 김영삼 정부가 전작권을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으로 나누어서 평시작전권은 95년도에 한국으로 전환시킨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합의했던 전시작전권 전환은 다시 한 두 차례 정도 연기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 이후로 전환시키자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한 차례 연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인 박근혜 정부 때는 시기 명시 없이 조건에 맞는 능력을 갖췄을 때 연기하자라고 다시 한번 연기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에 소위 그 능력에 기반한 조건에 맞는 전환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세 차례에 걸친 단계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 조건에는 대규모 군사훈련도 포함되고 있고 해서 전작권 전환을 문재인 정부 때 마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셔야 될 중요한 한미 동맹 현안의 쟁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쟁점의 하나는 북핵 문제를 특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비군사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긴 했지만 여전히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북한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데 있는 것이고요. 53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미동맹에 대한 성공적인 그런 평가는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가 완전히 100% 한미동맹이 성공적으로 작동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 또 특히 북한 문제, 북핵 문제가 평화로운 방법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또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7년 11월 북한은 핵 무력을 완성했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동맹 역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부분은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두 정부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짚어보면은 미중 갈등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맹관계 연루 딜레마 기억하시죠? 네. 한국은 중국과 뗄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미국과 함께 글로벌 안보 가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미중 갈등 때문에 우리가 연루되어서 불가피한 또 불필요한 국가 이익이 침해되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과는 외교안보 자산을 공유하면서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매우 정말 고도의 외교 게임이 필요로 하는 그런 한국의 입장이라고 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국이 취해야 되는 외교적 스탠스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미국의 소위 요즘 아태 전략, 인태 전략,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보면은 인도와 태평양을 바로 연결하는 쿼드라는 전략이 생겨났고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직후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언론에는 IPEF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 전략을 발표해서 한국의 참여를 직감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한국의 포지셔닝을 더 어렵게 하고 있고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드 사태의 교훈을 거울 삼아서 미중 사이에서 거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쟁점을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한일 관계가 매우 역사적으로 풀기 어려운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미일 협조가 유지되는 것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역사 문제라든지 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한일 관계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는 것은 하나의 현실이고 또 다른 현실로서는 전략적인 협조 체제는 한미일 협조가 다시 좀 복원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됩니다. 특히 한미일 협조와 관련돼서는 뭐 지소미아라는 그런 표현을 요즘 보셨을 겁니다.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인데요. 한국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일본 관계에서 풀어야 될 문제는 또 원칙대로 풀고 또 전략적으로 이익을 추구해야 될 부분은 전략적으로 이익을 추구해서 소위 멀티트랙이라고 얘기를 하죠. 멀티트랙을 한일 관계에 적용을 한다면은 한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가정책성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에는 65억 정도의 인구가 있지요. 모든 인간이 개개인의 정체성,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듯이 지금 여러분이 UN 사이트에 들어가면 193개 국가가 회원국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200여 개 되는 세계 모든 국가도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 어떤 국가는 영토가 넓은 국가, 어떤 국가는 인구가 많은 국가, 어떤 국가는 태평양의 한가운데 있는 국가.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전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유하는 사실이고요.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를 이루어냈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되는 나라이고 어떻게 보니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4강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렵게 이룩한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경제 수준과 민주주의 수준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란 외교안보 자산이 매우 신뢰할 만한 활용가치가 높은 외교안보 자산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의 활용가치가 더 높아지고 한국의 국가정체성을 더 잘 발휘하는 그런 외교관계로 더 굳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